후영이는? 후영이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물러졌더라고요.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홍주 씨가 알아서 후영이 놔줘요. 후영이 제가 잡고 있는 거 아닌데요. 그러면 우리 후영이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? 이홍주 씨를? 네. 걔가 먼저 적고셨어요.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었거든요. 근데 하지 말래도 막 제멋대로 병간호하고 제 연애가 망해서 기쁘다고 키스도 지가 먼저 했어요. 막 바다도 데려가서는 제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강우 형이 좋다고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이 넘어간 거다? 그렇게 멋지고 잘난 강우 형이 꼬시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? 아, 맞네. 이홍주 씨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네요. 근데 그게 이홍주 씨뿐이었을까? 후영이 상대 자주 바뀌는 거 나도 고민 많아요. 다른 집 귀한 딸들 너무 울리니까. 근데 남자 마음 변하는 거 우습잖아요. 흠 같지만 내 아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다를까. 더 마음 다치기 전에 홍주 씨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말씀 다 하신 거면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. 그쪽 때문에 우리 후영이가 얼마나 많은 걸 잃게 되는진 생각해 봤어요? 그렇게 머리 좋은 애가 계산 때려서 결정한 건데 그것들보다 제가 더 값어치 있다는 거 아닐까요? 내가